是12月13号，现在是早上7:40几分，在下雪呢。我现在要出门去学校考期末考。Oh my god！ 那就是一个好像会一直下到11点的状态吧。冷呢。Oh my god！ 最讨厌下雪的唯一的原因就是，因为衣服会湿湿的，然后最后雪变成冰的时候，在路上很容易跌倒。你看那边有人在帮忙吸雪，把雪扫掉，怕我们滑倒。天哪！给你们看一下另外一边，就是我们的那种天台那种地方，因为没有人进去，然后下超厚的，超厚。刚刚考完一门考试。现在呢，要去银行办我的学生证，就是因为我们学生证是跟银行卡合在一起的。然后虽然说已经要回台湾，但是想要有留个学生证给自己当纪念，就是说有来这个学校读书这样子，因为毕不了业了嘛，还是要有个纪念，所以我现在去银行申请学生证。好冰哦，好黑。要回学校，然后拿书给一个学妹，是一个对我很好的学妹。然后，我把书给她，因为我们要读书了。然后买了这两本书，这学期也没用到，她也还没上过这两门课，因为她是一年级的。所以我打算把书送她，因为她帮我很多。我们学校下雪还是有一点点漂亮啦。哦，我看呀，我们这老几哦。아니이게진짜낭비해글씨가그렇게어떻게썼지이렇게이사람글씨어떻게만드는거야이게진짜耶嘿！现在考完试了，我要去新春。为什么要去新春呢？因为比悲伤更悲伤的那个在韩国上映了昨天，所以我今天要去新春看。看一下，买好了，这边 H。보면성범내손에들고있는게안보이는가？动词在网络上面非常流行。哭惨了！哦，出来了，在电影院里面，大家看到对方都很尴尬，因为每个人都哭得很惨，那个眼泪、眼睛都红红，鼻子也红红，然后男生也是。我前面一个多小时就有点，我差一点点睡着，因为叙述他们的就是相处过程嘛，就有点久。然后，但是后面的话就是真的，不是说你哭一次就停了，是你真的是每个部分都会一直哭哭哭到完全结束。Hello， 早安，今天礼拜六，然后对我礼拜四考完试之后就没事了嘛。下礼拜也只有礼拜二要上一节英文课，跟礼拜四要去水源校区参加学办的活动，所以呢，其实基本上我就已经是放寒假的状态了。所以呢，今天我就要搭车去 IKEA， 然后又很刚好，就是我家这边有两台公车可以直达 IKEA 京畿道的那一间 IKEA。所以呢，我现在就要去搭车，然后准备前往 IKEA 啦。其实蛮快的，从我家坐车过来才40分钟就到了。这边的主要就是我想吃 IKEA 的食物，因为我好久没有吃，就是什么西洋料理之类的，都吃韩式。我今天真的不是来逛街的，就是为了来吃饭，所以呢，准备进击了，好吗？没有。因为呢，我想吃那个面，又想吃那个肉球，其实有点犹豫。想吃这个。那就先买这样，因为我等一下还想要再吃他们的热狗。
完的，然后那个意大利面就是越吃越恶心，所以没吃完。热狗一千。很适合拿来化妆啊，然后刚看到蜡烛，我很想买，然后刚刚上网查了一下，哇，好可爱哦！上网查了一下呢，大家都说 IKEA 的蜡烛完全没有味道，买了跟白买一样。其实我在家里现在也用那个什么 Yankee 吗？就是 YANKEE 的那个蜡烛，然后我都买最小的，只能点了两次就用光了，一次就要，然后一个就要100块，我就觉得蛮贵的。冰淇淋吃完了，现在是要接近5点，然后就多少感觉到肚子有点小饿了，毕竟刚刚那个面也没吃完，然后汤的话也是一下就消化完了。礼拜一，我一直以为今天是礼拜天，我这过太爽了，因为上个礼拜考完试完就一直没有上课，然后到现在嘛，然后明天有最后一场补课，然后礼拜四去水源校区参加活动，然后今天我根本不知道是礼拜一，我以为是礼拜天，直到我妈打来给我说今天是礼拜一，她在上班，差一点点就，如果我今天是有补课，然后是礼拜一我没去，我就完蛋了，因为那节课我已经有缺两次，缺第三次就是会直接废掉，还好 ，Oh my god。吃完了，真的很好吃，因为它的汤也蛮好喝的，然后加上三个东西，你又吃得很饱。我唯一没有吃完的就是冷面，因为现在天气比较冷，然后就不会很想吃冷面这样子。有看到烟吗？今天是10月18号，就是我这个学期原本是礼拜四要去学校了，只是因为礼拜四是要去水源参加一个活动，今天就会变成是我这个学期最后一天去首尔校区上课。其实这个心情蛮奇妙的。读完了两个学期，然后就结束了。然后今天去考试，考完之后，我要去拿我的学生证。我的学生证终于做好了，只是都要休学才拿到学生证，也是蛮奇妙的。莫名的有点悲伤。今天有出太阳，比较温暖。早上虽然很冷，但是今天的白天会到7-8度，所以这几天还蛮温暖的，只是好像下礼拜又会在那个下降。耶，终于拿到学生证了，跟银行卡合并的学生证，开心开心。我现在要吃饭了。 Hi, so yeah, why am I using English to film this video today? Because I just realized that I have a long time haven't used EnglishTo film my videos, and today is actually the last day of my school life. Yeah, I'm gonna go to Suwon, my main campus, because I had this tutoring event, and now I'm gonna go out. It's like 10, and I hope I won't be late, because last time when I went to Suwon, I am really lost, and I am so late last time, so I hope today I won't.Let me show you later how this event gonna work. So let's go! My dark circle, oh my god.
到了我们的水源校区啊 ，shit， I should speak English. I just arrived in our Suwon campus, and here's Chungking University. Wow, my teacher buy me drink. Cool. 내가 엄청 친한 후배한테 그 소리가 하나 들었어요. 그 다른 제가 모르는 한국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너 봐. 어. 내가 네. 뭐 다른 외국인보다 더 잘한다고. 뭐요? 한국어를? 아니 그 과제이나 발표를 더 열심히 한다고. 그 뭐 책임감 더 있고 더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자랑하는 거지 나한테? 먹방 너무 우리 또 먹방 찍어? 화살炒饭 나 포장 샀어요 샀어 벌써? 아니 그냥 친구한테 부탁하고 아 그 회장이 나랑 또 다음 회장이 나랑 아르네요 진짜? 응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병학과 저희 피터를 맡고 있는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글로벌 마인드 항상 외국인인데 또 상호 교류와 도움 이렇게 세 개를 접어왔는데 원래 저희 팀은 저번 학기에 똑같은 멤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 같은 멤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학기 지금 1년 동안 튜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저희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건데 아직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다 안 해가지고 제가 끝마쳤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편집이 완료된다면 담당자님께 해가지고 저희가 보낼 테니까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 알죠? 그거 구독하기 좋아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린핑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저번 학기에 튜터랑 같이 해보니까 정말 좋아서 이번 학기도 같이 했었어요. 네,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사실 한국어를 독학이라서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 튜터를 통해서 한국말도 많이 배웠고 지금도 그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학기도 많이 홍보하시고 네, 나중에 더 많이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튜터한테도 많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最优秀 1등이죠 1등 최우수 가끔 1등 와塞 从历来我们站的第一名呢我觉得是我们的那个负责老师他就很喜欢我们不知道为什么他每次来到请我们吃东西然后对我们特别好所以就是为什么我们会被选中的原因之一他上车了他去江南站了他不见了我要去等我的车了。现在我也要搭车回去首尔啦。哎呀，有没有人可以推荐我就是不会晕染的眼睫毛膏啊 ？This video gonna be a mess because I use Chinese, I use English, I use Korean. Now I'm back to Saetangyeok and I'm gonna go to Itaewon.I have a long time haven't been to Itaewon, like 1 year or 1.5.
So I decided to go to there and check if there's anything new. My friends say that Itaewon have a lot of things that's really interesting, but I never found anything interesting from there. I 到离太远了，发现跟我之前来真的不太一样哎，就是很多店家都装潢变得很新，然后很漂亮。去逛逛吧。I forgot to speak English. I speak Chinese again. And because I'm too hungry, so I'm gonna go get my lunch first. Yeah. 아 엄청배고픈데근데뭐먹어야될지모르겠는데식당도되게많거든요그래서뭐먹어야될지모르겠어요I finally finished my dinner and now I'm gonna go home. I think it's really complicated for me to say, I mean to explain my mind since it's my last day of my school and I can't be a student anymore. Yeah, but the experience that I had in Gyeonggi University, it's really good and I hope thatMaybe in the future, maybe one day soon, that I still have a chance to go back to here and meet with my friends. Yeah. So thanks to watch my video today, since I only recorded some meaningless things, and I just want to share about my last week of my college life in here. It's nothing important, but still I wanted to make it like a video so I can review in the future when I miss my time that I have in here in Gyeonggi University. So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lease like it and help me to share my videos out with everyone and subscribe my channel. I hope you guys like it. See you next time.